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 전에 라이브 방송이 또 해커가 한 라이브 방송 아니었습니까? 네, 강충무님 눈이 왜 그래요? 제가 여기 지금 알러지가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살짝 아파요. 아, 아프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이런 모습으로 방송을 하게 됐네요. 죄송해요. 눈 다친 거 아니고 알러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약을 발랐습니다. 좀 심하네요. 화면에 더 심하게 나오네. 전에 해커가 상반신 탈의했다고. 맞아요. 얼굴도 다 있고. 아, 그분 또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뭐 신고는 했으니까. 멍든 거 아니고요. 살짝 뭐가 올라왔어요. 네, 이따 춘트리밍 있습니다. 춘트리밍 오늘 또 맹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춘트리밍 하기 전에 맹요일이면 항상 인스타로 제가 요리하는 모습 미리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하려고 지금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잠시만요. 제가 시계 좀 가지고 올게요. 아이고, 라이브에서도 도망을 가겠네. 죄송해요.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시계. 손목시계가 없어서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에. 이거를 차고 시계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인스타 방송은 50분까지 할 거고요. 네, 요리 다 되면 그 요리랑 맥주랑 마시고 먹으면서 유튜브 스트리밍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떡볶이를 하는데 재료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진 떡볶이 데워 먹으려고. 제가 이거 샀거든요. 내 돈 주고 산 떡볶이. 국물 떡볶이인데 맛있어 보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데우기만 하면 돼서 살짝 조금 예상보다 좀 늦게 켰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떡볶이를 만든다기보다 떡볶이를 끓이는 영상?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3인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국물 떡볶이 이렇게 만듭니다. 예상보다 넉넉하고 큰 냄비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냄비는 아니고, 냄비는 되게 작은 것밖에 없어서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이거 준비했고요. 물 450cc 준비하고, 그리고 쉬워요. 소스 넣고 떡 넣고 센 불에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끓여보죠. 끓이기만 하면 돼. 되게 쉬워요. 완전 쉽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야 수준인데요, 그치? 예상보다 큰 걸 준비하라고 한 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작은 걸로 하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맹요일은 인스타 이거 요리 과정 보여드리고 유튜브로 넘어가요. 인스타 라이브는 50분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유튜브 스트리밍 춘튜브로 오시면 저의 방송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끓여보자. 쉬워. 세상 쉬워.
450. 저는 정확하게 재서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까요? 사실 뭐라 해야 할까? 으쌰.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450. 일단은 예상보다 큰 냄비.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물을 아까 들고 있던 그 계량컵 여기 있네요. 여러분, 제가 요리할 때는 그 댓글을 잘 못 읽어드려요. 그리고 다소 정신이 없습니다. 아시죠? 제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자, 450. 부어. 450. 쉬워요. 불을 켜고. 누나 후드끈이 양념에 물들 것 같아요. 그죠. 반드시 물들겠지. 왜냐? 저는 윤태진이니까. 집이 춥습니다, 여러분. 5월인데 추워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춘튜브 스트리밍 맥요일로, 네, 맛있는 요리와 함께 맥주를 먹는 날인데, 맛있는 요리 오늘 떡볶이로 선정을 해서 떡볶이를 이제 끓일 겁니다. 만든다기보단 끓이려고 하고 있어요. 쉽습니다. 이거, 그리고 해동시켜놓은 이거 넣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되게 쉽죠? 짱 쉽죠? 제가 눈이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약간 요고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물이 끓으면 넣어야 되는 건가? 센 불에 끓이기 시작하라는 거는 끓이고 넣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넣어서 센 불에 끓이라는 걸까요? 지금 주무실 때 아닌가요? 늦은 밤 간식 드시면 얼굴이나 손등이 붓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따 11시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 있습니다. 오늘 맥요일이라서 맥주와 음식 먹으면서 진행하는 날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저 진짜 떡볶이 완전 좋아합니다. 네. 처음부터 난관. 그니까 이거 좀 난관이다, 그죠?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이렇게 끓고 있어요. 뭐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여러분. 매운 거 잘 드세요? 완전 좋아해요, 저 매운 거. 눈에 멍 든 거 같아요. 멍이 아니라, 네, 살짝 뭐 이렇게 알러지 같은 거. 끓기 시작했어요, 벌써. 여기 모를 땐 설명서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떡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면 몰라. 자,
지금 이제 끓기 시작했거든요. 떡을 떡이랑 이게 3인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니까 이거 다시 끓일 수 없으니까 다 그냥 끓일게요. 향해. 고추장을 먼저 뿌세요. 이거 뭐랄까 다 돼 있는 거라 가지고 즉석식품 같은 거라서 네. 사실 뭐 제가 한다고 할 수 없는 누군가 만들었고 제가 데워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여기 소스도 다 있어요. 세상 참 좋아요, 그죠? 와, 왜 여러분, 왜 예상보다 큰 냄비를 준비하세요? 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부으니까 엄청 많네. 소량돼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비주얼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떡볶이에 고추장 쏟은 비주얼입니다. 요리는 안 하시나요?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이건 요리를 안 쳐주시나요, 여러분? 그런가? 난 나름 요리인데, 이게. 그리고 조리도구가 그 여기 설명서에는 떡이 떠오른다고 했거든요. 물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게 국물 떡볶이라서 그런가 봐요. 전 여러분은 국물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국물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떡볶이 좋아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미 떡은 분리됐습니다. 균양이요. 동민 언니 들어왔네. 저도 균양이요. 국물 좋아하세요? 국물 떡볶이 좋아해요? 저는 국물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균양 떡볶이를 더 좋아해요. 그 뭔가 자박자박해서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아나 안녕? 아나 왔어? 인사 할까 우리? 나봐. 에이 이뻐. 아니 안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아나야.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이름은 아나예요. 아우, 이뻐요. 언니 오늘 떡볶이를 해 먹을 거야. 어때? 떡볶이 좋아? 아나도 떡볶이 관심 있어? 떡볶이? 떡볶이? 쉽네요. 이렇게 다 던져놓고 끓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 귀엽죠? 아, 싫어. 강아지가 어려 보여요? 아니에요. 9살입니다. 제가 항상 아나가 8살이라고 하던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제 9살인데, 올해 9살 됐어요. 근데 아직 9살 아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8살? 떡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려워 요리는. 여기 또 이 타이밍에 읽어볼게요. 30분이네요. 50분까지 해야 되니까. 와 근데 냄새가 지금
떡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약불로 줄여요. 중약불. 중약불로 줄인 후 어묵을 넣어 1~2분간 더 끓이세요. 어묵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떡볶이를 많이 시켜 먹어봤지만 어묵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판 어묵 잘라야겠다. 내가 잘라야 되겠죠? 통째로 넣으면 안 되겠지?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그냥 잘라주세요. 그냥 먹고 싶은 모양대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겠잖아. 여러분, 전 진짜 떡볶이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떡볶이가 제일 좋아. 뭐 다른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렇게 해서 1~2분 정도 더 끓이라고 했거든요. 딱 35분에 불 끄면 되겠다. 맛있겠다, 그죠 여러분? 또 이 타이밍에 제가 떡볶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접샷. 파도 있으면 네, 파도 넣을 거예요. 지금 파 가지러 가려고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짜잔. 와. 너무 빨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역시 세상 참 좋아. 그죠? 이게 오늘은 세팅 자리가 영 예전처럼 예전 집이 아니어가지고 자리가 영 너무 맛있어.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차박차박차박차박. 제가 여기다가 이제 파를 넣을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유인데 파가 다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원래 파는 라면에 넣는, 아 라면이래 떡볶이에 넣는 파는 이렇게 이파리 넣는 게 좋다고 난 들었는데 맞나? 넣을 때 만들려고, 아니 떡볶이 만들 때 넣으려고. 이게 웬 모히또와 몰디브 같은 소린가? 더 넣을까요 파? 이 정도면 될 것 같지 않아? 저는 파 좋아해요. 파는 냉동실에 넣으면 맛없어요.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으면 금방 썩어가지고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냉동실에 넣고 오래오래 먹습니다. 계속 들어. 앞에 있으니 눈앞에 있으니까 계속 넣게 되네. 하나 무해요. 맛있겠다 여러분. 와 진짜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고춧가루는 안 넣어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이라서. 솔직히 국물 떡볶이에 치즈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살짝 넣겠어. 어머, 혜진아 살짝 넣는다고 했잖아.
5분입니다. 살짝 정도가? 그러게. 살짝 넣는데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자, 그럼 여기서 맛을 한번 봐야죠. 이 타이밍에 여러분. 맛을 한번 볼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칼로리 폭탄이 되어가는 원래 요리가 다 그런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그냥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금방 되는 떡볶이가 뭐 다 똑같지 뭐 했는데 어묵도 들어있고 구성이 괜찮네요. 뭐야, 이거 진짜 맛있네? 어머. 여러분. 괜찮다. 맛있어서 알려드려요. 미미네 오리지널 국물 떡볶이. 맛있다! 맛없으면 말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맛있네요. 맵지 않아요. 안 맵고 좋다. 이거 비닐이가. 어디서 샀어요? 이거 마켓컬리에서 시켰어요. 저는 마켓컬리 이용을 잘해서. 자, 여러분 마지막 비주얼입니다. 다 완성했고요, 여러분. 40분이네요? 너무 빨리 끝났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그죠? 50분부터. 아니요. 50분에 이 인스타가 종료가 되고요. 11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이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막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세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릇을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죠? 쌩한! 요 그릇에 넣어서 먹을게요. 제가 스트리밍은 먹방 세팅이 안 돼가지고 사실 뭐 음식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거의 맥주만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자, 으쌰.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카드. 와, 너무 맛있겠는데? 와, 어떻게, 이건 보이세요? 우와, 이거 어떡하지? 치즈 너무 많이 넣었나? 국물떡볶이인데 국물떡볶이 느낌이 안 나게 만들어버렸네. 아우, 번거롭네, 치즈. 여러분들 댓글을 지금 못 읽어서. 하지만 여러분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뜨는 것도 어렵네. 호잇!
국물 떡볶이니까 국물을 많이. 넌 치즈를 확실히 많이 했나봐. 태진아 이 뭐야 이게. 어휴 계속 치즈가 집착하고 있잖아. 국물을 계속 떠야 되는데 자꾸 떡볶이를 뜨고 있다. 여러분 제 젓가락질이 왼손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이미 2인분인데 이렇게. 자 치즈를 됐어 어설프죠 여러분? 아유 몰라 그리고 휴지로 요 지저분한 부분을 닦아줍니다. 아휴 치즈가 훨씬 깨끗해졌죠? 깨도솔솔 와 완성 조명 아래로 이동요. 여러분들은 제가 느꼈지만 여러분들은 프로야. 욱. 드릴게요. 짠! 오늘 만든 떡볶이입니다. 제가 직접 끓였죠. 띠지. 그리고 이거랑요. 제 춘트리밍은 오늘 맥류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주 이탈하네요. 저희 팬분이서 이사하고 이사간 집에서 시원하게 드세요 하면서 저에게 맥주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를 이거랑 전용 잔 이렇게 해서 떡볶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원해요. 이거 지금 좀 당장 먹고 싶다.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스 이거랑 맥주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끝났고요. 지금 45분이네요. 뭐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지만 여러분 잠시 후 11시부터 나미춘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방송 있습니다. 오늘은 맥류일로 진행되고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저 얘기 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 마무리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유튜브로 놀러 오시면 네, 재밌는 일들 많이 있을 거니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트리밍 놀러 오세요. 아! 들이 마시고 싶다 이거.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춘트리밍에서 만나요. 부엌 디자인이 90년대인 줄?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래요.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보고 싶지만 이것도 난 너무 좋아.